안녕하세요. 꿈꾸는 신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조차 멈추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만 하면서 요즘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계곡과도 같은 바다의 모습이에요. 물도 맑고 그늘도 있고 바위도 있어서 물놀이하고 쉬기에 딱 좋은 곳인데요. 구조라 해수욕장 근처예요. 이번 휴가 때 저는 스노클링 하면서 물고기들하고 얘기도 하고 바닷속 구경하면서 이렇게 물장구 치고 아이들처럼 놀았답니다. 어제가 말복이었죠. 원래는 아무리 더워도 말복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바람의 기운이 달라졌었는데 올해는 아직도 폭염이 진행 중이네요. 저는 여러 장소에서 제라늄을 키우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 저만큼 쉽게 제라늄을 키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인위적인 행동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식물 등이나 서큘, 선풍기 등등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자연에게 그대로 맡긴 모습들이죠. 썩 모습이 이쁘지는 않지만 생명을 잘 유지해줘서 제라들에게 고마울 뿐이에요. 우리 집 건강한 여름나기 컨테스트에서 1등 한 봄나린이에요. 웃자람도 없고 하엽도 없고 잎도 줄기도 아주 짱짱하게 자란 모습이에요. 2등은 질 그라시아. 이 아이도 예쁘게 여름을 나고 있어요. 1등, 2등 모두 골드립 아이들이 차지했네요. 이건 지난번 쇼츠에서 보여드렸죠? 뉴포트, 공중뿌리가 많이 생겨서 하나하나 뜯어서 삽목했던 아이들인데요.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잘 살아났어요. 근데 하얗게 새잎이 올라왔네요. 더워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애원하는 모습인데 전 이 모습도 왜 이리 이뻐 보일까요? 장마가 끝나고 요즘 제라들에게 이 백화현상이 하나둘 좀 다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이 백화현상은 여름의 고온다습한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잎이 고온 때문에 장애를 일으켜서 엽록소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칼슘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새잎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데요.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칼슘제를 옆면에 시비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하얀 잎은 까맣게 마르면서 떨어지고 초록초록한 새잎이 다시 올라오니까 큰 병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제라들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저도 너무 안쓰러워서 따로 영양분을 챙겨주고는 싶지만 곧 9월이 되면 분갈이를 해줄 거니까 저는 그대로 두고 보려고요. 저는 삽목을 할 때 물고지보다는 질석이나 지피 펠렛 그리고 일반 상토에 바로 꽂아서 주로 하는 편인데요.
이건 물꽂이에요. 투명한 유리병밖에 없어서 검정색 반 스타킹을 유리병에 씌워놓았어요. 아무래도 밝은 유리병보다는 깜깜하면 뿌리를 더 잘 내리거든요. 저는 해마다 제라늄을 무름으로 보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난주 휴가 떠나기 전에 제라늄 물 주는 게 걱정이 돼서 물을 좀 넉넉히 주고 휴가를 다녀왔는데 역시나 몇몇 녀석들에게 물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윗부분을 잘라 물꽂이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집을 며칠씩 비우게 된다면 제라늄은 물을 넉넉히 주고 가기보다는 아예 물을 굶주리게 하는 게 특히 여름철에는 더 나은 방법이에요. 요즘에 사랑받는 우리 집 귀요미예요. 지난 6월 10일 상토의 스트렙토카르포스 입꼬지를 한 건데요. 장마와 무더위를 이겨내고 이렇게 새 잎이 뿅 올라왔어요. 너무 기특하죠? 입추도 말복도 지나고 8월 23일은 처서인데요. 처서 매직이라는 신조어가 있듯이 처서가 되면 신선한 바람이 불고 더위가 마법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처서 매직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이제 더위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아세요? 제라들을 가장 많이 떠나보내는 시기가 장마철 그리고 여름 끝물이에요. 방심하지 마시고요. 8월 말까지는 우리 제라들을 지켜내는데 긴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더위는 물러날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흔적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